헐, 미친 사양이라더니 미친 원가 절감을 해버렸네. 이게 빠졌다고? 어이가 없네. 최악이네. 이거 모르고 사는 사람은 없겠지 설마? 명실상부한 수입차 1위 브랜드 벤츠. 벤츠의 수많은 모델 중에서도 진짜 벤츠를 느끼고 싶다면 이 차를 타라고 하죠. 아직 출시도 안 됐는데 벌써 과계약을 통해 올해 수입 물량이 완판된 모델이기도 합니다. 지금 계약해도 자그마치 1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소식도 들려오죠. 셀 수 없는 다양한 첨단 사양들, 탄탄한 기본기, 그리고 성공의 상징, 다 이 모델을 따라붙는 수식어들입니다. 바로 벤츠 S클래스죠. 그런데 일각에선 지금 S클래스를 사면 호구 인증이다, 이런 말이 들려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 거죠? C클래스에도 들어가는 기본 옵션이 일부 S클래스에는 빠져있다?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장난인 줄 알았는데 실화라고 하죠. 현직 딜러에게 직접 물어봤더니 안타깝지만 초도 물량 중 일부에 빠져있는 게 사실이긴 하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궁금한 건 못 참으니까 빨리 알아보죠. 오늘 신차 백과는 벤츠 S클래스에 대해 알아봅니다. 에스클래스는 신차 백과에서 전에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었죠. 에스클래스는 클래스가 남달라서 에스클래스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 소개해드렸던 내용이 에스클래스의 역대급 사양에 관한 것이었죠. 잠깐 에스클래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까요? 신형 에스클래스는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디지털 라이트 등의 첨단 사양이 적용됐죠. 사실 가격을 보면 당연히 첨단 사양이 풍족하게 들어가야 정상입니다. 시작 가격이 무려 1억 4,060만원이죠. 가장 비싼 트림은 2억을 호가합니다. 신형 S클래스는 짧은 프론트 오버행, 긴 휠베이스, 균형 잡힌 후방 오버행으로 완벽한 비율의 세단 형태를 보여줍니다. 여기에 벤츠 브랜드 최초로 뒷좌석 에어백이 제공되기도 하죠. 다양한 첨단 사양을 보고 있자니 입이 떡 벌어집니다. 오죽하면 자동차 기술의 미래를 보려면 신형 S클래스를 보라, 이런 말도 있죠. 그런데 안타까운 얘기지만 오늘은 칭찬을 이쯤 해야겠습니다. C클래스에도 있는 기본 중의 기본인 옵션이자 어떻게 보면 벤츠의 상징이기도 한 이 옵션이 초도 물량 중 일부 X클래스에 빠져있다고 합니다. 바로 앰비언트 라이트인데요. 이 얘기를 듣자 일각에선 앰비언트 라이트를 빼는 건 S클래스에서 삼각별 엠블럼을 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소비자는 충격적이긴 하지만 그냥 조명 좀 빠진 건데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앰비언트 라이트는 그냥 예쁘기만 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차량 제어 시스템과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전방 차량과 가까워지면 붉은색으로 변하면서 충돌을 경고하기도 하죠. 게다가 공조 시스템이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작동할 때도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빠진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리어 엑셀 스티어링이죠. 소비자에게는 최대 10도와 최대 4.5도, 이렇게 두 가지 옵션으로 제공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기능을 쓰게 되면 회전 반경이 기존보다 최대 2m까지 줄어들기도 하죠. 빼놓고 가기에는 참 아까운 사양입니다. 꽤 충격적인 소식들이죠. 저도 믿기 힘들어서 현직 딜러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아니길 바랬는데 실화였죠. 현직 딜러는 안타깝지만 초도 물량 중 일부에 해당 옵션들이 빠져있다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개 어딘가 익숙하지 않나요? 실제로 벤츠 E클래스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지난해 E클래스의 초도 물량 중 일부에 전동 시트가 빠진 채 출고됐었습니다. 그것도 8,000만원을 호가하는 E클래스의 최고급 트림 2350 AMG 라인 모델을 말이죠. 소비자들은 아반떼 상위 트림에도 들어가 있는 옵션이 왜 벤츠에는 없냐, 이렇게 강력하게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이후에 벤츠 코리아 측은 전동 시트와 수동 시트를 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웠고, 전동 시트 옵션이 빠진 모델에 500만원의 할인을 진행했죠. 최선을 다해서 좋게 표현하면 어쩌면 지금이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사전 물량이 완판돼 1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S클래스를 조금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니까요. E클래스처럼 옵션이 빠진 차에 할인이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런데 S클래스 정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소비자가 과연 500만원 정도에 혹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물론 초도 물량에 한해서 벌어진 일이지만 E클래스 해프닝 당시의 소비자의 실망감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S클래스도 마찬가지죠. E클래스의 경우 사전 예약을 취소한 고객도 상당수였습니다. S클래스도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란 보장은 없겠죠. 게다가 제조사 입장에선 이 물량이 악성 재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E클래스 해프닝 당시에 현장 영업 딜러들은 전동 시트 옵션이 없는 E클래스를 애물단지로 취급했죠. 심지어는 폭탄 돌리기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E클래스의 경우 벤츠 코리아 상품 담당 직원의 실수에서 비롯된 해프닝으로 밝혀졌죠. 이 사건은 소비자의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물론 사람이니까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S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야기가 좀 다르죠.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뺀 것도 아니고요. 현직 딜러에게 자세한 사정을 물어보니 사람들에게 해당 옵션이 장착된다는 공지를 하기 전에 만든 차를 초도 물량에 포함시키면서 벌어진 일이다, 이런 답변을 얻을 수 있었죠. 그런데 아무리 수입차 시장 부동의 1위라고 하더라도 실컷 홍보한 옵션이 빠진 모델이 출시된다면 과연 어떨까요? 판단은 소비자에게 맡기겠습니다. 신차백과였습니다.